경북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의회가 추진하는 편법적인 정책보좌관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정책보좌관이 입안 검토와 발굴보다는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정책보좌관 제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적인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도의원은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비로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고 도의회 사무처에도 직원 130여 명이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내년에 정책 보좌 지원을 위한 시간 선택제 임기제 20여 명을 채용하기 위해 예산 8억여 원을 경북도에 요청한 상태입니다.